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중국 직구 중. 우린 못 먹겠다.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고 집 안에만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주간 카페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다양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유머글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축하탐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분명히 스포일러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 기내에서 팝티의 픽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앞에 있는 어린애도 같은 걸 보고 있어서 분명 계속 스포일러 당하고 있을 터인데 어찌선지 내용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진 않는다. 빵 물고 있는 캐릭터인데 오른쪽에서는 너의 이름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파티 에픽이라는 애니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이제 마음의 소리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병맛으로 시작해서 병맛으로 끝나. 이거 우리 앵보 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가리 깨져 있어요 이거에. 인간의 조건. 당신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 그림 중에서 신호등이 포함된 그림을 고르는 능력. 이 말은 뭐냐? 당신은 로봇인가요? 딱 그거 아니냐? 요트나 버스 찾으라고 하잖아.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매크로 같은 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가? 왜 하는 거야? AI 교육이야. 듣기론 합성용이래요. 오, 그렇구나. 좋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논란 중인 사진. 무서운 이야기. 오늘부터 10년 전 아내에게 일하러 오자 거짓말을 하고 빠치슬롯에 갔다. 휘지지가 눈을 이끌었기 때문에 기념으로 사진 촬영하며 간사한 배우의 아내가 비춰져 있었다. 공포 영화 아니야? 공포 영화에서 이런 요소 있잖아요. 한번 뒤돌아 봤을 땐 없었던 거야. 어?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앞에 보다가 뭔가 좀 이상하고 다시 뒤돌아 봤는데 그때 뭔가 딱 나타나는 그런 클리셰 아시죠? 점프 스케어. 딱 그 느낌인데? 우주선에 고릴라가 나타난다면? 우주비행사 마크 켈린한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전체 고릴라 슈트를 밀수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근데 진짜 무섭지 않을까? 야 진짜 리얼 윈스턴이잖아. 윈스턴이 쫓아오는데 안 도망가? 바로 그냥 주렐랑 쳐야지. 현대 미술을 이해한 중학생. 중3학년 때 학교 축제에 낸 그림이야. 미술부에서 작품 하나씩 내라 했는데 바로 남아서 뭐하지? 라고 고민하다 낸 작품인데 작품명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27장. 가운데의 검은 점은 피해자를, 주변의 흰 바탕은 폭력자와 방관자를 상징해. 피해자를 흰색으로 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굳이 검은색으로 한 이유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당하는 거겠지, 내가 잘못해서 괜히 내가 혼나, 이런 생각만 처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가해자와 방관자가 흰색인 이유는 그들이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 모습을 상징함과 동시에 방관자나 폭력자나 똑같다는 걸 표현함. 이거 처음 보셨을 때 쌤이 그 새끼가 쟨날 깨고 PC방에 나가려고 대충 그려냈지? 이랬는데 설명충 등판에서 설명해줬더니 어머 정말 좋은 작품이구나 라고 하고 액자에 정성스럽게 끼워서 전시해주심. 그날 친구들이랑 이거 전시된 거 보고 겁나 쪼개. 아 근데 이거 그게 진짜 말을 잘했다. 아 그니까 이게 현대미술이죠 진짜. 야 미대 지원하고 떨어져라 그러면 내 미래가 창창할 거야. 미대에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친구가 미대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라고. 후배랑 두근두근. 그런데 그때 늦어서 미안해. 이런 너무 어설프네. 선배 저희 집에 가실래요? 뭐야 무슨 애니야 이거. 어? 아이 좋아해요. 미안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어. 그럼 여러모로 있잖아. 그럼 여러모로 안 되냐니 그런 건 맞다. 이거 혹시 꿀잼 몰카 아니야? 왜 이런 곳에 누가 숨어있다거나 말이야. 몰카 대성공이라면서 어째서? 감이 좋구나. 닌자가 이마스. 근데 진짜 왜 닌자가 나타나냐. 이게 왜 진짜야. 손으로 행복한 꿈 만들기.
봤던 순회 GIF 중 상위권 안에 드는 그런 짤인데 한 가족인 거잖아. 자녀 둘에 금쪽 같은 아내와 돈 같은 남편. 미쳤다. 근데 마지막에 법규였으면 웃겼겠다. 애기가 법규를 날리는 거지. 바로 감동파괴. 옛날 그림 작가와 요즘 그림 작가의 차이점입니다. 옛날 그림 작가 젠장 카메라 때문에 돈을 못 벌잖아. 그리고 요즘 아니 AI가 그린 걸로 상을 받아도 되냐고. 그림업계 다 죽는다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결국 이제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그림 작가들이 이제 와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곤 하지만 난 길이 있다고 생각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굳이 사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어디서든 돌파구는 있기 마련이라서 그거를 뚫느냐 안 뚫느냐는 이제 노력에 따라 다르죠. 힘내라고. 이상한 무장을 달았던 공격기. 때는 베트남 전쟁. 미 해군 소속의 A-1 스카이레이더의 파일럿은 이상한 무장이 달린 채로 출격하게 된다. 그 무장의 전체는 바로 병기였다. 이 병기가 공격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폭탄을 600만 파운드를 떨군 것을 비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윗선 보고 없이 심지어 해당 기체 소속의 비엔데드의 대대장이 벌인 일이다. 당고 한국전쟁 때는 싱크대를 떨궜다고 한다. 진짜야? 아 이런 거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정보들은 좀 확실히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 근데 진짜 병기가 달려있네. 합성 아니야? 기록 보니까 맞대요. 아니 진짜 병기를 다네. 아니 너무 신기하다. 서프라이즈에 나을 법한 이야기네. 백업의 중요성. 조선 관조 실러 5세트를 백업한 덕에 임진왜란 때 4세트나 화재로 사라졌어도 다시 복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백업 없이 1세트만 있던 고려 실록은 불타 사라져서 영영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아 역시 백업의 중요성인가? 컨트롤 S 틈틈이 눌러줘야 된다니까 진짜. 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중국 직구죠. 그래서 이제 병랑탄 한 딱 데려와가지고 빵 터지고 이제 위에서 여기서 이제 한 명 떨어짐. 대충 이제 빌헬름의 비명. 아! 여긴 못 먹겠다. 사과 안에 사과. Happy birthday. 와 이거 완전 최고의 생일 선물 아니에요? 사과를 먹고 안을 보니까 애플폰이 있다? 미쳤지. 아. 아 아니 그 근데 그건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놓잖아요. 만약 이게 아들이었어 봐. 아들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이런 거 진짜 크게 남아. 부모를 못 믿게 된다니까. 결국 이제 또 따로 줄 거야 이렇게만 좀 속이고 난 뒤에 만약 안 주면 진짜 이건 부모가 쓰레기인 거야. 애한테 이런 거 왜 하냐. AI에게 사전 지식 없이 팩맨을 코딩해보라고 시켜봤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한테 팩맨 플레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백지 상태에서 팩맨을 코딩해서 스스로 만들어냈다. 근데 초기 버전을 플레이해봤더니 플레이어가 안 죽고 유령도 플레이어한테 안 갖다 받고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님. 뭔지 하고 이유를 찾아보더니 유튜브 팩맨 연사들이 하나같이 15인물밖에 없어서 인공지능이 팩맨이 죽을 수 있음을 이해 못함.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뉴비들 뒤지는 영상들 찾아서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제대로 된 팩맨을 뱉어내. 워낙 오래된 게임이잖아. 그럴 수 있지. 재밌네. 무한루프 회사 버전. 너는 꼭 시켜야 하냐? 스스로 한다. 그걸 왜 네 맘대로 해? 수동적으로 한다. 너는 꼭 시켜야 하냐? 자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본다. 와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안 물어본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와 대박이요. 오타쿠가 약한 것. 오타쿠는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오프닝에 약하다. 그리고 천상가리에도 약하지. 천상가리 일반인도 약해요. 그럼 일반인도 오타쿠였네? 논파! 오 3단 논법. 메이드 카페. 도련님 그 잔은 물잔이 아니라 와인잔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도련님 생선용 나이프로 고기를 썬 일은 그만둬주십시오. 최악었네 최악었어. 어우 최악었네. 메이드 카페긴 한데 좀 다른 의미야. 거의 이거 엠마 아니냐 엠마? 근데 고증은 이게 맞죠. 이건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유머를 모두 한번 알아봤고요. 재밌는 유머글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유바 음악 주세요.